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2022년 작년에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2023년 현재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CH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CH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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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좀 떨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항공 관련 기계공학과 4학년 이제 이번 학기 졸업하고 내년 전기로 대학원 석사 생각 중인 학생입니다. 그럼 2024년 2월 3월 입학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석사예요, 박사예요? 합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나요. 석사. 아, 석사. 마이크가 조금 끊기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예. 무선 이어폰이라. 네. 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매틀랩 같은 걸 자주 쓰는데 파악하고 나서 그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매틀랩이. 그거에 대한 기본 수업을 좀 일로 찾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네네. 아, 매트랩 강의를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네, 매트랩 강의 그 들었어요. 그 베이직 강의?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매트랩? 제가 그 매트랩을 아예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어가지고 네네. 꽤 뭐지 좀 매트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없앴던 것 같아요. 그쵸? 접근하기 좀 쉬워졌다. 네. 그래서 제거 한번 들으면은 아무것도 매트랩 몰라도 좀 이제 써볼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못해 계산기 그런 거는 정도라도. 좀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매트랩 말고 다른 강의는 안 들어보셨어요? 유체역학이랑 재료역학 두 개 다 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들었어요? 유체역학하고 재료역학? 네. 언제 들었어요? 이거 과목들은? 유체는 제가 3학년 1학기 끝나고 들었고요. 재료는 지금 이제 대학원 중개하면서 새로 올려주신 거 아, 있잖아요. 이거 리뉴얼도 그거 듣고 지금 있구나. 12강 정도까지 듣다가 휴가 갔다 오느라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궁금하다. 이거 어때요, 강의? 재료역학 리뉴얼은 제가 아무래도 항공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 네네. 재료 관계가 뭐 응용구조라든지 항공역학이라든지 이런 비슷하지. 관련된 수업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걸 한번 정리하는데 꽤 괜찮은 것 그렇죠. 그 강의는 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같아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아, 오케이. 아,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롭게 만든 강의도 하고 해가지고 좀 욕심 있게 좀 길게 찍긴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길어가지고? 이긴 했는데 어차피 저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그때 들을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유체역학은 어땠어요? 이거는 지금 촬영하고 있긴 한데 옛날 강의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괜찮았어요. 제가 그 학부연구생을 일단 말씀드리긴 할 건데 학부연구생을 하긴 했었는데 관련된 초음속 관련된 랩필이었는데 그걸 수업 듣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경계층이라든지 이런 에러노이 이런 좀 기본적인 걸 많이 까먹었던 상태였었는데 한번 리뉴얼하기에는 리마인드하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어쨌든 강의가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강의도 수강해 주시고 멘토링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나요? 모르나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그 초창기 때그 단톡방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나왔어가지고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지금도 있기는 난 하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들을 걸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맷랩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때 이때 아, 이 권준표 강사가 뭐 유튜브도 하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고민할 선택할 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오, 그렇구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잘 노력해서 학생들이 다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또 더더욱 멘토링 같은 거는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멘토링 참석해 주셨는데 무슨 문제로 오셨을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서, 수평이 한 3점, 초반 3.0, 3.1 정도까지 받았었는데요. 이제 3학년 때 설계 과목을 하나 들으면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UAM의 배터리 냉각에 관련된 히싱크 설계 과목이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좀 이제 공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고, 4학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3.6까지는 제가 4점을 올렸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앞에 계셨던 분처럼 저도 이제 항공 우주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시스템을 좀 찾아봤었는데 대부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 이상만 뽑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학원에 대해 진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처음에 대학원을 접하게 되었고요. 처음 시작은 유치원인데 제가 입체 관련 필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제로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로 구조 최적화하는 거나 아니면 제로 설계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소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어요, 요즘에. 제가 왜냐면 그래요? 진학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학부 연구생 때도 제가 그렇더랄 만한 실적을 가지고 거길 나온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선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멘토링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저의 최종 목표는 제가 아버지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 다시 제가 그걸 물려받고 싶다, 거기를 이어서 하고 싶다라는 최종의 생각이 있는 동시에 또 항공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항공 관련 일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일을 물려받고 싶다라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네. 또 처음이라 괜찮아요. 아 아버님께서 그 그걸 회사를 네네. 운영하시나요? 네, 지금 제조업에서 브레이징이라고 혹시 헤이징? 아시나요? 브레이징이요. 다시 한번 잘안 이게 약간 끊겨가지고 어떤 아, 거죠? 브레이 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인공 브레이징이라고. 이게 뭐예요? 보통 금속을 접합시킬 때는 용접을 하잖아요. 예예예. 아, 금속 밖에도 접합. 막. 네네네. 근데 그 열교환기나 이런 것들은 겉에만 접합할 수 있는 게 유로 외에 딴 부분 아예 다 접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합 방식을 사용하는데, 진공 브레이징은 이제 녹는 점이 다른 금속을 이용을 해서 진공 상태에서 온도를 확 높였다가 납재가 녹으면 다시 냉각시키면서 이제 금속끼리 접합을 시켜요. 이걸 금속 브레이징이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랬구나. 좋아요. 이제 어쨌든 이 회사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 말고 그냥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취업해서 그냥 근데 바로 일을 한다. 네.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너는 지금 와봤자 아무 할게 없다. 능력이 너무 좋다. 석사를 하고 회사를 갔다 온 다음에 네가 뭘할수 있을 때 와라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석사 하게 된 계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쨌든 그런 마음에 제로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키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설계 과목이라든지 학부 연구생으로서 제가 가졌던 건 대부분 유체 쪽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재료 쪽 관련된 랩실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저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 분야는 유체였는데 네.
재료나 항공 재료 설계 제작 관련 연구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거죠, 어쨌든. 왜냐면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지금 뭐 아버님 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본인이 학부 때떤게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거 그 UAM이라고 아, 하는 그쵸. 게 그거죠. 그 네. 얼반 에어 모빌리티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저번에 한번 멘토링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알고 있었는데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서 이제 한뭐 우리나라에서 뭐 도심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뭐 드론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아버님께서 또 기업을 운영을 하시고 이게 마침 또 항공 재료 이쪽이니까 그런 어떤 특수성을 고민을 했을 때 기왕이면은 연구 분야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석사라도 좀 해서 들어오면은 어차피 지금 당장 들어봤자 할수 있는 게 없으니 본인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뭐 아버지는 항공 쪽이 아니라 그냥 브레이징이라는 그런 거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건 항공 쪽은 제조업을 아니고. 하고 계신 거고. 아, 오케이. 아, 네, 그러면은 저는 오케이. 항공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어가고 싶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게 좋아 보여요. 만약에 저도 뭐 가업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물려받을 거를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거를 그대로 받으면은 발전이 없으니까 아직 좀 여유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네, 회사에 맞습니다. 운영하는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라면은 더 좋은 학교에 더뭐 해외가 됐으면 해외가 됐든 간에 하여튼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서 그런 최신 기술 같은 거를 좀 배워온 다음에 그거를 한국에 와가지고 좀 도입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해 보이고 저는 당연히 뭐 본인이 이게 어쨌든 금속 접합 박식의 어떤 제조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시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은 또 그런 항공 쪽으로 충분히 전환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항공 분야에서 공부를 해서 갖고 오면은 꽤나 현실성이 있는 그런 커리어 플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 건데, 어쨌든 당연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사에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 연구했을 때 당연히 전환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을 어떻게 뽑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이 학생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 연구실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텐데, 학생이 연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은, 도대체 이 학생이 연구에 대한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경력 자체를 보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왕이면은, 그 분야가 좀 유사하면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만들어가기 나름이죠. 내가 원래 항공에 좀 관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 연구에 대한 기회를 가진 거는 유체 쪽이었는데, 내가 유체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공의 어떤 재료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아버지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결합하다 보니까 나는 항공 쪽의 유체뿐만 아니라 재료 쪽의 디자인이라든가 설계에서 대학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다. 이러면은 뭐, 듣는 사람이 납득이 된다고 하면 그건 설득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본인이 연구에 대해서 경험도 해봤고 물론 분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작이나 설계에 대해서 진심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그게? 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솔직히 그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뭐였어요? ISP가 카이스트를 제외한 카이스트가 제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IST 그 대학원은 이제 어떤 이 모빌리티라든가 모빌리티 관련된 설계 랩실들이 있는데 거기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연세대학교 앞선 분이 아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한데 연세대학교에 이제 작년 신설된 2학기에만 이제 사람을 뽑는 대학원 개혁학과가 있는데요. 이름이
국방 융합 협동 과정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주 국방 융합 협동 과정. 네. 이 학기에만 뽑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지원을 원한다면 한 학기를 더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그 후자가 제가 원하는 목표에 좀더 가깝긴 합니다.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부대인지 전체 갈수는 모르겠지만 신설된 과라서 한 학기를 늦추더라도 그 과를 준비해서 과만을 위해 준비를 해서 제가 하는 것과 IST 계열 대학원을 가더라도 내가 잘 잘만 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 들어가는 데는 뭐큰 문제가 안될수 있으니 한 학기라도 빨리 대학원을 IST 대학원을 목표로 준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을 만한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요. 대학원이라고 하면 일단 석사만 한다 그랬지, 아까. 네, 맞습니다. 저는 무조건 석사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다음에 일단 대기업 취업해서 좀 뭔가 회사 경력도 좀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준비가 되면은 이제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뭐한 학기라도 빨리. 그 저한테 채팅으로 본인 어디에 학교인지 좀 알려줄래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학점이 좀 낮은 상태라고 했고, 혹시 영어 잘해요? 아니요. 준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준비해야 아,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영어, 네네. 영어 어학 성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요? 토플 본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어학 시험도 아직 치러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랬구나. 영어를, 근데 사실 영어에 대한 막, 어떤 시험보다는 영어 회화 위주로 계속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긴 했었지만 어학 성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가 멘토링을 할 때는 내가 정말 뭐 생판 처음 본 사람인데 CH라고 하는 사람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멘토링 하는 한분한 분을 정말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멘토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는 내 친동생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 때 어떻게 제안을 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빙의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멘토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이 되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거고, 그거를 싫어하면은 뭐내 채널을 이제 찾지 않을 거고, 그건데. 난 진짜 우리 CH님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말을 해주면은, 이게 어쨌든 본인이 이모빌리티든지 어쨌든 뭐 우주 국방 융합 협동 과정이든지 간에 생각보다 이런 비에이커? 그러니까 어떤 모빌리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거기에서 설계나 아니면 제조 이쪽에 어쨌든 연구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에클이나 모빌리티에 일단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재료에다가 여기에다가 설계, 제조, 디자인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조금 여기에 본인의 그 기호를 더하면은 항공이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IST 대학원을 가면은 학교도 굉장히 좋고 대기업도 취업 잘하니까 빨리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 항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는 순간 조금 더 분야가 맞는 연세대가 그럴듯해 보이고 연구에도 관심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한 학기를 이제 2학기에만 뽑으니까 이게 늦게 진학하니 이게 좀 아까운 거죠. 딱 여기까지 이해한 게 정확하죠? 제가 얘기한 게. 완전 정확하십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 미국은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미국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나라면은 본인이 이 항공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 때문에 연대를 고민할 정도로 본인이 관심 있으면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에어로스페이스를 할 거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꼭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을 해서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항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우리나라에서 항공 쪽 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항공 관련 뭐 연구 예산 깎지 말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답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 들으면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아니 연구 예산 같은 거 깎아버리고 이렇게 지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멘토링을 하는 입장에서 항공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친구한테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국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원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항공 쪽 공부를 진심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매테리얼, 그다음에 이런 매뉴팩처링 거기 이걸 딱 듣자마자 생각난 컴퍼니는 릴레티브 스페이스 들어봤어요? 릴레티브 스페이스? 잠깐만요. 이 회사 알아요? 뭐야 이거? 아니요, 잘 모릅니다. 릴레티비티 스페이스 몰라요? 이 회사? 잠깐만요. 화면이 잘안 보이는구나. 잠깐 좀. 이거 이 회사 몰라요? 이거 3D 네, 저잘 프린팅으로 모르겠어요. 로켓 만드는 회사거든요. 제가 학부 인턴했던 친구가 여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Relativity Space라고 3D 프린팅으로 로켓 만드는 회사인데 막 같이 이거 협업 많이 해서 하는데 이런 회사 안 몰라요? 안 가봤구나. 안 뭐, 전혀 안 들어봤구나. 네, 외국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외국 가셔야죠. 이거 하는 데예요. 3D 프린팅 이거. 아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있고 스타트업이 활발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놔두고 한국에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장난이고. 예,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이런 데서 일을 해봐야 나중에 본인이 브레이징을 하든 금속 접합 방식을 하든 이런 거에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딱 보자마자 느낌 확 들지 않아요? 아니, 제가 또, 이게 옛날에 했던 제가 고민이라서 제가 저 스스로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알아보면서 제가 가장 처음에 중점적으로 뒀던 게 항공기 제작이었어요. 네. 인턴이든 제작 관련해서 어쨌든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었는데, 제작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레트도 없더라고요. 또 제작을 한다고 이런 게 없고, 다 어떤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어를 한다든지 좀다 완성된 것에 대해서 좀 띄거나 그거를 제어하거나 이런 식이지 그걸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관련되는 학과는 랩실은 없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 스승에서 그래서 이런 아예 듣고 거를 있었었는데 이런 걸좀 보시면은 좀 생각의 폭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걸 몰라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난 제발 이게 뭐 지금 현 정부든지 관련자든지 난 제발 부탁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공부 좀할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과학이 아니 초전도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들 흥분하고 막 그러더니 또싹 잊어져가지고 연구 예산 또 조용히 깎고 있고 말이야. 난 진짜 짜증나요. 아 근데 봐봐요. 릴레티브 스페이스 좀 봅시다. 3D printed rockets. 제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Launching the future of humanity in space. 이렇게 나와 있고. A rocket company at the core. 이게 rocket company 중에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relativity space라고 하는 거는 is on a mission to become the next great commercial launch company. Next great. 이게 앞으로 좋아질 컴퍼니라고 하는데 with an ever growing need for space infrastructure, demand for launch services is continuously outpacing supply. 그러니까 굉장히 런칭 서비스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렇잖아요. 뭐 항공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본인이 얘기했던 UAM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에어로스페이스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our 3D printed reusable rockets 재활용되는 rockets can meet this demand, offering customers the right size payload capacity at the right cost. 비용 절감하면서 쏟아올 수 있다 이런 거고 leveraging advances in additive manufacturing 이런 단어가 좀 어렵죠. leveraging 한다는 거는 활용한다는 거고
이런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거는 3D 프린팅과 같은 적층 방식에 대한 진보를 이용해서 we are strategically focused on reducing vehicle complexity, cost and time to market. 그러니까 vehicle를 만들어가는 어떤 복잡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간 같은 걸 최대한 단축해 보겠다. Our patent technologies enable innovative designs one thought impossible and unlock a new value proposition in the booming space economy. 우리가 특허로 한 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것은 가능하게 하는데 innovative design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불가능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불가능했었을 것 같은 어떤 디자인 혁신적인 거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어떤 밸류를 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를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관련된 회사나 제조업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미국에서는 이렇게 쏘아올리고 있고 민간 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데를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리고 본인이 내가 보면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집안이면은 돈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 유학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미국 유학은 거의 돈 없어도 다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니까 오히려 한국보다 더 돈 잘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여기 챗GPT가 있으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내가 미국 예산을 좀 물어볼게요. How much was the research funding or budget in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니까 aerospace right, aerospace fields in 2022, 2021 하면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거는 대충 정보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Aerospace Research Funding in the United States I recommend checking with the reliable source 이런 걸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Department of Defense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러면 구글에다 좀 쳐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얘네들이 모를 거예요 그다음에 안 되면은 Department of The research funding budget in the states related to aerospace fields 라고 한번 쳐보면요 아 이게 나올 줄 모르겠는데 나 이거 독일어라서 빌더가 사진인가? 오케이 이거는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NIH 디펜스 이게 다 이렇다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2018년도에 나사 그러니까 이거 다 레프레젠트 못 되면 DOE도 에너지 산업부라든가 DOD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쪽 다 뭐 항공 쪽이랑 관련 있는 거라서 이거 못 하지만 어쨌든 2018년도 내 대충 규모가 이게 빨간색이 펀딩이겠지? 그다음에 이게 인크리즈가 한 게 초록색이 인크리즈 한 거겠죠? 2018년도에. 그러면은 이게 밀리언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나사에만 1년에 들어가는 게 몇십 조거든요. 이게 싸움이 안 되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분가밖에 안 되는데 나사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지금 20조에 에너지가 10 이게 환율까지 계산하면 한 30조 되는 건데 몇십조 이렇게 다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연구 예산 자체가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게 정말 몇백조, 몇뭐 100조가 넘는 건다는 얘긴데 내가 좀 죄송합니다. 내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내가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알 수가 없지. 이거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내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내가 정보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applied research나 난 지금 aerospace 쪽 알고 싶긴 한데 이걸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거 다 또 읽어볼 순 없잖아요.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봅시다. 이게 10조의 그 규모가 맞는지만 좀 봅시다. 지금 State of the Space 2022년도가 잠시만요. 제가 이 사람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마크님은 한국 사람인가요? 저번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이 사람 나갔지. 가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 State of Space 2022년도 보니까 United States가 지금 countries capable 런치하는 그 수로 좀본 거고, 이건 예산이 나와 있나? 나 예산을 보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죠? 데이터베이스? 뭐 이게 뭐 정확 글로 이거 글로벌 스페이스 이코노미구나.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부동의 1위거든요. 이건 뭐 확실한 거지. 그래서 이거 예산이 10조인지 아닌지만 이거 신빙성을 위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 신뢰가 없어가지고 하나만 좀 볼게요. 아씨, 이거 좀 찾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걸 찾으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얘기한 건데 R&D 펀딩인데 이게 밀리언이니까 밀리언 달러는 10억이거든요. 그럼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니까 한 대충 30조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많은 입장에서 제가 그 다른 데를 가라라고 얘기가 좀 그렇지. 이거 왜 빨간 줄이 왜 있니? 잠시만요. 아, 이거 그치. 아까 그줌한 사람이 장난쳤구만. 이게 가끔 줌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장난을 좀 칩니다. 잠깐만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딱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뭐 여유만 된다면 하는 게 좋긴 하겠죠.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 잘 하시고요. 왜냐면 미국에 꼭 좋은 학교로 가면 또 좋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에어스페이스 관련 제작 관련 이런 쪽에 또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거 얘기할 또 한트럭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좀 힘들고, 뭐 우리 랩실에서도 솔직히 나사로 갔거든요. 내 친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리서치 그 내가 이제 지도교수가 두 분인데 원래 지도교수의 랩실에서 금속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필드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데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본인이 지금 해외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관심은 있었다고 네, 치더라도 옛날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춤표 채널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해외 대학원에 대한 걸좀 보시고. 왜냐면 일단 이 멘토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에크가 모빌리티 재료 설계 제조 디자인 항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이 대기업 취업하고 하는 목적이면 그냥 뭐 회사에서 한국에서 그냥 회사 다니고 싶은 목적이면 그냥 아무 데나 가라고 할것 같아요. 뭐 본인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본인은 생각보다 뜻이 깊잖아요. 지금 본인이 좀 운영하고 싶은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기왕이면 조금 더 최고로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를 본인이 습득해서 그걸 좀 활용해서 하고 싶고 본인이 하고 있는 필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에어스페이스까지 좀 이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상태면은 저라면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 혹은 나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이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춘표에서 해외 대학원 관련된 거를 좀 보시고 그걸로 한번 공부를 한번 유학 커리어를 짜보는 게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하겠지만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인가 카네기 멜론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런 스페이스는 아니었는데 3D 프린팅 이런 메탈 3D 프린팅 같은 굉장히 최적화된 그러니까 그점 뭐지 그 발달된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검색해서 좀몇개 보시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사고의 폭을 좀 넓히시고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금 회사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요. 그 회사는 좀 잠깐 집어치우고, 본인 아버님 회사는 잠깐 집어치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진짜 대단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큰 세상에서 더 훌륭한 그더 엄청나게 많은 리서치 펀딩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본인의 성장에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준비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좀 본인이 꿈과 이상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 좀 잘하니까 잘할 거예요. 다만 본인이 이거 몰라서 준비를 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대비하시고 조금만 준비하셔서 지금 4학년이긴 한데 석사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학을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학을 가는 루트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그거 준비해서 하면 될 봤습니다. 것 같아요. 뭐요? 지금 강의 그거 봤어요. 아,
그거 석사 비용이 거기서 석사 비용 1억 정도 들고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본것 같습니다. 근데 그쵸. 제가 하는 거 저는 그 4학년 졸업한 겁니다. 졸업하고 이제 2학기부터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약간 이외한 상태인 거고 당장에 이제 학점은 다 나온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학점 마무리가 아마 전체로 3.6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학점은 더 이상 디벨롭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말씀해주신 그 미국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안 아마 봤어요. 석사를 따로 이쪽은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아니 말씀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석사를 일단 하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석사만 하고 취업할 생각으로 일하지 말라고요. 석사를 최대한 하고 미국 박사를 염두에 두고 석사를 최대한 관련된 뭐 금속이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에어스페이스라든가 비에이클 뭐 디자인이라든가 어떻게든 본인이 최대한 관심 있는 걸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연구 경력으로 부족한 학점을 좀 보완하시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미국 박사 한 5년 정도로 끝내면 지금 본인이 나이가 뭐한뭐 25, 26쯤 될 텐데 뭐 아마 35살 이하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언제든지 뭐 미국 회사에서 좀 다니다가 뭐 이런 데서 Relative Space 이런 데서 좀 일하시다가 한국으로 와서 본인 회사 경영하시면 되잖아요. 훨씬 전 좋은 커리어 플랜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뭐 하나 에어로스 스페이스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 에어스페이스 네네 관련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 에어스페이스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안 보시겠지만 제발 우리나라 교육 관계자 혹은 연구 과학 관계자 분들은요. 이렇게 펀딩이 안 좋고 하면은 내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좀 우리나라 좀 대학원생들이 편하게 연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면은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멘토링을 하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와 주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만 말씀하신 걸 외쪽 다른 그냥 개인적인 학점에 대한 고민 같은 건데 아, 하나만 몇 개, 더 아마 물어봐도 지금 될까요? 본인의 시간이기 네. 때문에 멘토링 하실 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세 개든 네 개든 다 하셔도 됩니다. 또 뭐가 궁금하실까요? 교수라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1, 2학년 때 학점은 3.0 정도 되지만 이제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4학기 5학년 1학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그 학점은 제가 3.8, 3.85 정도 됩니다. 그때 그 대학원 입학할 때 제가 교수님들 이걸 꿈쩍해줄 만한 그게 될까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서 교수님을 전체 뭐할 학점 만한? 3 교수님이 그어 납득할 만한 에?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게 공대에서는 3, 4학년 해서 전공 많이 들으니까 1, 2학년 때는 학점 좀 나도 된다라는 아, 선배들의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에? 관점에서 봤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전공 학점이 어쨌든 평점에 비해서 좀 많이 높. 다고 할때 이게 대학원 입학할 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왜냐면 1, 네. 2학년 때는 점수가 3점밖에 안 됐지만 3, 4학년 때 전공 쪽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4.5 만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그 포장하기 나름인 거죠. 이게 학점을 무슨 절대적 학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고 제가 최근에 올린 갓준표의 생각 중에 그 대학원생 선발하는 방법 혹시 영상 보셨어요? 최근에 올라간 거는 3, 4일 전에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네. 썸네일은 SOP 또는 PS에 교수님 이름을 넣어야 될까 이거긴 한데 그 제목 아, 그거 안 보면은 봤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왜 보냐면 그게 제가 직접 그 교수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학생 어떻게 뽑냐고. 근데 학생을 뽑을 때 교수님들이 절대적인 학점의 기준 너뭐 3.5 이하는 탈락 뭐 이상이면 합격 그리고 혹시 뭐쭉줄 세워가지고 높은 순대로 학생을 뽑고 이게 아니거든요. 대학원 입학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성적 순위 아니라 이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에요. 근데 학점이 낮으면은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구나. 이 학생은 공부에 그렇게 뜻이 크지 않은 학생이구나라고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학점이 낮으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쨌든 1, 2학년 때 학점이 좀 낮았지만 3, 4학년 때는 전공학점을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 정도로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뭐 그게 엄청 뭐 암울할 정도로 낮은 학점은 아니라서 저는 대학원 입학 시에 본인의 학점이 크게 장점으로 발휘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게 뭐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 본인이 이만큼 전공학점이 높고 전공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를 SOP나 학업 계획서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잘 포장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어필이 안 되니까 이런 학부 인턴 경험이라든가 연구 관련된 경험 같은 걸 같이 기술함으로써 본인이 그 필드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를 잘 어필하는 게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앞으로의 미래만 잘 신경 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착실해져가지고 아니, 잘 얘기하셨어요. 잘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입학할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어쨌든 저는 미국 박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반대 이게 미국에서 생활하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몰랐던 거니까 이걸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 할 만하거든요. 하고자 하면 생각보다 할 만해요. 그러니까 미국 박사를 만약에 고민한다고 쳤을 때 미국 박사도 똑같이 어느 정도의 학점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일단 학점 자체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구 관련 그러니까 연구와 적합도가 매우 높은 연구실에서 한 석사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연구 논문도 많이 쓰시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면서 관련된 경력을 좀 빌드업을 하시면요. 그렇게 암울한 학점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데 미국에 지원하실 때저 본인의 어떤 포텐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해주는 그런 교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요. 정말 단연코 얘기하는데 오늘 저를 만난 거를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고민했던 게 고작 우리나라의 무슨 이모빌리티라든가 뭐 계약학과만 고민했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정말 갑자기 꿈과 이상이 커져가지고 공부를 좀더 해보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일걸요? 그리고 본인이 학교가 나쁜 학교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하려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또 고민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출연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더 해보시고요. 뭐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몇달 후에가 됐든, 한번 또 찾아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